예, 그 조금 전까지 제가 지금 이 프레테 투지스루제지 제품을 지금 실착을 한 시간 가까이 뭐 이거 뭐 테스트 횟수로 보면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. 세 번째 테스트고 지금 테스트를 조금 전까지 했는데 우선 이제 이 제품을 혹시 이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나 염두에 두실 게 이 축구양은 어쨌든 착화에 편의성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착화에서 핏에서 장점이 전혀 있진 않다. 그 이야기는 반대말로 다른 말로 하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. 제가 지금 신고 지금 벗었는데 뭐 계속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쪽 사이드 쪽 통증이 상당히 있어서 발의 이쪽 면에 지금 통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뭐 그거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착용을 하고 발의 상태가 뭐 예를 들어서 좋아지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축구화는 지금 왼발도 마찬가지지만 발볼 중족부 쪽 이 부분은 타이트해요. 이 부분은 분명히 타이트한데 문제는 여기가 타이트하긴 하면서도 신발이 전체적으로 픽시 홀드성이 있으면 되는데 이 신발은 이 뒤쪽에 힐 쪽하고 앞쪽이 지금 255에서 살짝 남는 정도거든요. 남으면서 전혀 홀드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앞쪽 뒤쪽에도 지금 붕 떠 있고 이쪽도 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족부 바닥 쪽이 전체적으로 잘 붙어 있냐 그것도 아니고 이 아치 아래쪽 부분이 밀착이 되진 않아요. 우선은 그리고 지금 어퍼는 굉장히 뻣뻣하고 하기 때문에 신어서 여기 중족부 이쪽 부분들이 다소 누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이 신발은 핏의 장점이 없어요. 그러니까 핏의 장점이 없다는 건 축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2G 시리즈 아웃솔에 대한 인준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요거를 뭐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단순히 아웃솔만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. 이 아웃솔이라는 것은 2차적 선택 조건이고 첫 번째는 슈즈의 라스트나 이런 것들이 내 발에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지금 어퍼 자체가 뻣뻣하기도 하고 이 인조가죽 자체가 그 다음 이 인조가죽이 어느 정도 계속 신으면서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신발이 천연가죽처럼 그 발의 성형, 조킹에 맞춰서 핏될까 성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그러고 그 다음 심지어 이 아웃솔도 지금 2G 시리즈 인조장병 장점이라고 얘기를 사람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립 정도 같으면 그냥 TF를 신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찾으신 게 나아요. 그러니까 푸마 MG라든지 아니면 뭐 R6DS 라이트 에이지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. 이 제품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장점이 없어요. 이게 굉장히 하드 플레이트인데 엄청 두꺼워요. 두꺼워서 지금 신발 두께 자체가 지금 이렇게 두껍게 느껴지니까 이러면 신기 힘들죠. 그러니까 뭐 발과 일체감이 있어야지 이거를 신고 뭐 자유롭게 운동을 한다는데 그런 느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 신발을 신고 뭘 하기는 힘들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만약에 이거를 추천하느냐 무조건 사지 마라. 가격이 한 이게 뭐 예를 들면 30만 9천원짜리인데 이거 반값에 판다 하더라도 사지 마라. 잘 신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. 이 스터드를 활용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없고 뭐 이게 잘 맞아야 이게 잘 활용이 되는 건데 신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네오라든지 네오 아니더라도 뭐 위즈노에 예를 들면 뭐 그 엘리트 모나르시다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TM4의 그 뭐죠? 10 이런 거 비교해도 현재 이 제품은 경쟁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? 푸마? 아니면 아스레타 TF나 캡틴 TF 이런 거랑 비교하더라도 전혀 그게 없어요. 메리트가.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추천할 수 없는 모델이다. FG는 당연히 신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인조구단에서는 신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이 어프로는 뭐 기대할 바가 전혀 없다.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더라도 인사이드 킥을 때리든 롱킥을 때리든 슈팅을 때리든 그것 뭐 킥을 한번 때리고 경기에 한번 때리고 말 거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90분 내내 신고 있어야 될 축구화로는 부적합합니다. 이게 이제 최종 리뷰입니다.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실착이고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리뷰를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.